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했던 이벤트들, 뭐 유럽 쪽에 2월에 기대지수라던가,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하 여부 인하 했고, 그럼 우리 쪽 봐야 되나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저녁에 봐야 될 이벤트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그 오전부터 그 민주당 경선을 아, 앞두고 있는 후보들의 TV 토론이 미국 있었습니다. 쪽, 예. 이번 토론에서 또 주목되었던 점이 블룸버그가 처음으로 그 TV 토론에 참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영상이나 그런 걸본그 결과가 오늘 미국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증시에는 좀 좋을 것 같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그 지지율은 더 분산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다 그냥 그 싸우고 진짜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만 보여서 더그 지지 세력들이 더 세분화된 그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현재 정책들이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쪽으로 이쪽을 호재로 본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또 바뀌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직도 좀갈 길이 멀군요. 네, 그쪽은. 예. 아무래도 좀그 후보들이 몇 명이 좀 포기를 선언하고 이렇게 좀 후보 수가 뭐한 명, 두명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 6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된 경제 지표라든가 증시에서 좀 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네. 주시죠. 오늘 저녁에 있을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있을 경제 지표는 약간 좀 라이트한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GfK라는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독일의 소비자 기대 지수, 네.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 정도가 되겠는데, 네. 시장의 그 흐름 자체가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내일은 그 주요 국가들인 미국과 유럽과 그 독일과의 그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아, 예. PMI 지표가 2월 지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얼마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여파를 좀 감안했는지 그것을 좀알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국의 그 20일까지의 수출입 네, 통계가 내일 맞아요. 발표된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0.2%인데 이것보다 더 부진할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한국의 그좀 지표에 모두 다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요. 왜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게 부진이 되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나라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1월부터 1월 1일,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지금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한국에 조금 내일 아침에 집중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한국 글로벌 교역량, 뭐 글로벌 그 무역의 환경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그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네, 닥터 닥터코퍼도 있지만 쿠퍼. 닥터 예. 코리아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닥터 코리아라고 이렇게 이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닥터 코리아가 조금 주목이 될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쇼크를 예상하는 와중에 오늘 그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조금 관망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또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규모 경제 개방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출 국가로서 뭐라고 할까? 전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것도 많이 또 금융시장에서는 많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 보도록 하죠. 내일은요. 물론 PMI 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수출 동향,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1월 1일, 아, 1월이라고 자꾸 그러네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 어떻게 나는지 이거 아, 집중해 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그 내일 발표되는 PMI 지표들이 있는데, 이 PMI 지표들은 보통 그 중순에서 그 조사를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조사 기간이 이루어진 기간이 그 지난달 1월달 중순이거든요. 1월달 그러면 조금 중순이면 애매하겠네요.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진행될 수도 있는지도 그 감이 안 왔고 확진자 수도 지금 그때 한 200명에서 지금 7만 명이니까 사실 조금 레그된 그런 지표라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러면 우리 지표가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중요도를 더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실물 지표, 그리고 이제 심리 지표 굉장히 철저하게, 왜냐하면은 2월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들이 상당히 반영된 지표들이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들 지표를 좀 주목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오늘,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점 고려하시면서 오늘 마감 결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200선 회복 못하고 끝나네요. 14.84포인트의 하락으로 2195.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장에는 미국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쭉 흐름이 좋았다가 바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장중에 나왔던 이제 국내 이슈에도 많이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3.12포인트의 하락으로 681.6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오늘 마감 결과는 뭐 장중 1200원 선도 넘어서긴 했지만 1198원으로 오늘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매가 계속 거래가 됐죠. 현물이 끝나면은 좀 변동이 있기 마련인데 8,100계약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글쎄 줄어드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상당히 좀 오늘은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시장 얘기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